안녕하세요. 웰크남다입니다. 오늘 천천히 배우면서 해보는 슬로우홈트 시간, 전신운동으로 덤벨을 이용할 거고요. 하체부터 어깨, 삼두까지 모두 운동을 시킬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덤벨은 평소에 사용하시던 덤벨보다 조금 더 무게를 올려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덤벨은 평소에 사용하시던 덤벨보다 조금 더 무겁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집에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은 평소에 사용하시던 덤벨보다 조금 더 무겁게 진행하실 거고요. 저는 평소에 3kg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6kg짜리를 들고 왔어요. 집에 구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평소에 사용하셨던 덤벨도 상관없으니까 집에 무거운 덤벨이 없으신 분들은 평소에 사용하셨던 덤벨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덤벨 들고 모여주시고요. 자, 먼저 덤벨 들고 하체부터 들어가실게요. 자, 먼저 와이드로 넓힌 상태에서 덤벨은 안으로 가지고 오실 거고요. 어깨랑 가슴을 쭉 펴서 올려주실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자, 가슴을 펴고 어깨를 핀다고 해서 이렇게 내밀어서 펴주시는 게 아니라, 자, 쇄골이 살짝 천장, 사선을 위쪽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올리실 때는 허리가 이렇게 과하게 올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배에는 딱 힘을 주고 골반 라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요 라인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덤벨 잡아주고 자, 안쪽으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열릴게요. 고관절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둘, 15개 들어가요. 셋, 올라올 때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엉덩이 뒤로 밀어주고, 셋, 무릎이 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네. 가서 후 호흡 고르고 자 발끝 방향 바깥쪽으로 열려 있고요. 발끝 방향 라인으로 내 고관절도 같이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덤벨 잡고 어깨 가슴 펴주고 두 세트씩 갈게요. 자 하나 둘, 고관절 열어주고, 셋,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모인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 열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호흡 고르고, 자, 다음은 덤벨을 양쪽 옆에 둔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주면서 하나, 끌고 오실 거예요. 자, 너무 많이 밀어서 이렇게 뻗튕기는 느낌으로 다리가 그냥 뻗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살짝 체중은 앞다리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뒤로 넘겨주실게요. 어깨에 가슴 펴주고 엉덩이 뒤로 밀어서 하나 누르고 둘셋넷 다섯, 여섯, 앞다리로 일어나주고, 일곱, 여덟, 아홉, 골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다리 체중 싣고 딛고 일어나세요. 여섯. 뒷다리로 튕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곱, 앞다리 체중 여덟. 상체는 너무 꼿꼿하게 안 세울게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여주고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하면서 거울을 앞에 두고 내 동작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하나를 뒤로 빼죠. 자, 런지도 똑같아요. 자, 내 골반이 너무 한쪽으로 밀리거나 너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내 다리, 앞다리가 체중을 싣고 기준을 삼아서 지금은 타겟 머슬이 앞다리의 엉덩이가 됐으면 하니까 앞다리 엉덩이가 딛고 쭉 끌고 와서 일어나실 수 있게끔 항상 동작을 체크하세요. 혹시 두 번째. 자, 자꾸 자 앞다리에 체중 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엉덩이 뒤로 밀고, 둘, 상체 너무 죽지 않게, 셋, 넷, 덤벨 흔들거리지 않게, 하스, 오케이, 반대쪽,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딛고 아홉. 앞다리 체중 열. 뒤로 갈수록 힘이 드니까 뒷다리에 의지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뒷다리는 살짝 힘 풀어주고,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덤벨 프레스. 자, 위에 밀린 상태에서 어깨보다 살짝 팔꿈치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허리도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똑바로 지지해 주시고, 다리도 되게 중요해요. 다리의 힘. 호흡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위로 후, 둘, 셋, 넷. 덤벨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앞으로 오지 않게 가슴 쭉 덮여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3 4 5 6 7 8 9 10 자, 지금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요렇게 자꾸 주먹이 앞으로 쏟아지시면 안 돼요. 어깨 자체의 관절을 살짝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가슴이 쭉 올라와요. 자,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밀어 올려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이 어깨의 가동 범위를 쭉 최대치까지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평소 어깨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자, 호흡 마시고 쭉 잡고 위로 밀고. 자, 마신 상태에서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무게 자체를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덤벨 하나만 사용하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무게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들고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를 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하나를 들고 이렇게 해서 쭉 펴주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 잡거나 아니면 얘를 요렇게 세워서 그대로 천장 쪽으로 쭉 밀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얘를 요렇게 잡고 가시면 돼요. 요렇게 잡고 두 개를 하나 그대로 위로 쭉 밀어서 얘도 똑같이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되시고요. 자, 저도 하나만 들고 할게요. 하나만 들고 자, 요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받쳐서 자, 이렇게 엄지랑 검지 사이에 집어넣고 받쳐주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자, 내 시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대로 쭉 하나 밀고 둘 셋 어깨 관절도 딱 고정해놓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시 덤벨 위로 잡아주고 자, 그대로 쭉 하나 쭉 둘 셋 넷 팔꿈치 바깥쪽으로 열리면 안 돼요. 여섯, 일곱, 허리 꺾이지 않게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다음은 브릿지. 자, 브릿지도 똑같이 덤벨 하나만 들어 주실 거고요. 덤벨 무게가 올라갔으니까. 자, 덤벨 두 개를 가지고 하시는 분은 양손에 하나씩 들고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자, 무거운 무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다리는 하나만 올린 상태로 쭉 밀어 주실 거예요. 네, 이제 다리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정 가운데로 다리를 먼저 모은 상태로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주시면 되시는데 무릎을 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무릎 펴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려서 진행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쭉 펴서 발끝도 쭉 밀어주실게요. 자,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 쭉 밀어 올려주시고요. 자, 천천히 하나 내려왔다가 둘 셋 네, 무릎 벌어지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둘, 들고 있는 다리도 신경 써야죠. 셋, 넷, 다섯, 반대, 바로바로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다리가 운동이 되시는 거고요. 밑에 있는 다리에 뒤꿈치를 쭉 밀어 올려서 골반 라인도 너무 단차가 생기지 않게 신경 써서 진행해 주세요. 다시 쭉 잡고 다리 모아주고 다리 하나 올려주고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들고 있는 다리 쭉 펴고, 둘, 발끝도 밀고, 천장 쪽으로 찔러서, 넷, 다섯, 반대, 하나, 천장 찌르세요. 둘, 엉덩이로 찔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마지막 하센트는 지금까지 운동한 거 45초 운동 15초 휴식으로 들어갈게요.
I've done my best and my worst, learned my lessons. No matter how hard my life would treat me, I'd always get right back up, never worry. Cause I got a million reasons to keep holding on. Yeah, I got all that it takes to win and overcome. What I got is just a feeling, but it's oh so strong. It goes on and on, on and on. There's something going on inside of me. I feel it growing stronger every beat. I never just believe in what I see. Cause I can feel the energy, energy.옆에 최종 화면을 뜨는 운동으로 더해주시고 오늘 슬로우 홈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